국어 공부의 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잘하려면 주관적 사고를 피해야 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관적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자, 다음 그래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부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이끌어낼 수 있는 논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하면서 지금 그래프가 두 개 나왔죠? 자, 근데 두 번째 그래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중간 마감이 있죠? 중간 마감이 있으니까 없을 때보다 성취도가 더 높죠? 출제자가 여기서 어떤 선지를 뽑아냈냐면 중간에 가끔씩 쉬면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중간 마감을 했어? 마감을 했으면 한번 쉬어야지. 아, 그러니까 중간 마감을 하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야? 중간 휴식이 있으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 선지를 맞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주관적 사고거든요.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세요. 휴식이라는 글자가 보이나요? 1도 없죠. 지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중간 마감을 중간 휴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관적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해요. 지문에 명시적인 단서가 있느냐 이걸 보면 돼요. 단지 마감을 설정했다는 것으로부터 중간 휴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문에 아무런 명시적 근거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방향을 바꿔서 출제자 입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아니 그래프에는 중간 마감밖에 없는데 갑자기 선지에서 중간 휴식을 집어넣었죠? 네, 주관적으로 사고한 학생들을 다 속아내려고 이런 함정 선지를 만든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한 학생들은 중간 휴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프에 휴식이라는 얘기가 1도 없거든요. 근데 주관적으로 생각한 학생들은 중간 마감을 중간 휴식으로 연결시킬 것을 출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여러분들이 주관적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명시적 표현의 근거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다 보면 출제자들이 주관적 사고에 빠지면 틀리게 되는 문제들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이제 그런 걸 내가 하나하나 틀려보면서 아, 내가 이러이렇게 주관적으로 사고를 했구나 라는 그런 사례를 축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아주 자연스럽게 시험 문제를 풀 때 주관적 사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아주 열심히 분석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세요.